곳이 가장 많은 이 가운데 가운데 부분과 어떤 한 곳? 가운데 부분과 어떤 한 곳? 여기, 여기, 여기 몇 가지 있을 수 있어? 다섯 가지. 자, 그치, 그치. 여기, 여기를 무조건 조사하고 여기 조사한 사람이 하나 더 조사하는 걸로 생각을 해보자. 가운데? 가운데 플러스 또 어느 하나? 뭔 말인지 알지? 가운데 하나. 가운데 하나 플러스 다른 거 하나. 이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그치? 다섯 가지인데. 여기를 그 인접한 곳을, 인접한 곳을 조사하는 사람,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A가 조사해도 되고, B가 조사해도 C, D, E. 다섯 가지지. 이해되니? 네. 누가 조사해도 상관없잖아. 다섯 가지.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한 곳. 이렇게를 A가 조사했다고 쳐보자. 이해되니? 이렇게 두 개를 A가 조사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 여기 조사원이? B, C, D, E. 네 명 들어갈 수 있지? 그 다음, 여기는? 여기는 세 명. 어? 세 명이지. A가 조사하고 있고, 여기 둘. 여기 B가 조사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여기는? 여기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세 명 조사할 수 있지, 세 명이? 그럼 뭐겠어? 3, 2, 1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여기 5페이지야, 5페이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나 다시 말할게. 자, 이거 일단 생각하지 말아봐. 이거 일단 생각하지 말고. 자, 가운데랑 인접한 곳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조사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이런 경우. 근데 이 두 개 조사하는 조사원이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어? A가 돼도 상관없고, B가 돼도 상관없고, C가 돼도 상관없고, D가 돼도 다 상관없잖아. 이 두 개를 조사하는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지? 그래서 O 하나 정했어? 조사원 한 명 정해졌어? 여기부터 이제 보면은 한 명 제끼고 넷. 여기 둘 조사원 썼으니까 셋, 둘, 하나. 이해되니? 오팩이란 말이야, 오팩. 오팩인데 지금 중국 이게 인접된 부분을 칠하는 경우가 2형만 있는 게 아니지. 하나, 아까 말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 가지 된 말이야. 되니? 그래서 500 곱하기 5를 해주면 돼. 500 곱하기 5. 이해됐니? 응. 그 다음에 2번. 2번에 가운데 하나 다른 곳 말고, 가운데 제외. 그러니까 이 가에서 하나, 둘, 셋, 넷, 이거 다섯 개 있지? 가장자리라고 할까? 가장자리. 가장자리 중 두 개. 인접하게, 그치?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도 다른 곳 말고 가장자리라고 하자. 자, 가장자리인 곳 중에 두 곳.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 하나, 그치? 이렇게 인접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말고 더 있니? 더 없지? 이해되나? 가장자리 빼고. 그러니까 가장자리 중 두 곳.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빼고 가운데 했잖아.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다섯 가지밖에 없지? 얘도 굳이 말하면 다섯 가지. 이거 다 똑같대. 자, 그 다음에 이 얘를 만약에 봤어. 얘 하나만 봐. 이렇게 두 가지 인접하게 조사할 거야. 여기 조사원 정해진 경우 수 몇 가지? 아니지, 조사원 몇 명이야? 조사원 다섯 명이지. 누가 들어오든 상관있어? 없어? 상관없지. 몇 가지? 다섯 가지지. 조사원 한 명 정해졌어. 그럼 여기 몇 가지? 네 가지. 정해졌어. 그 다음에 여기 몇 가지? 세 가지. 셋. 여기? 둘. 여기? 하나. 됐니? 됐어? 이 가운데는 좀 주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정 궁금하면 다 가운데부터 해봐. 그럼 여기 하나 정했어? 다섯 가지. 그럼 여기부터 정해. 몇 가지? 여기 이미 하나 썼으니까, 조사원 하나 썼으니까 네 가지. 여기 세 가지 썼으니까 두 가지 썼으니까 한 가지. 어때? 경우 똑같지? 그러니까 뭐야? 내가 하고 싶으면 오팩이라는 거야. 오팩 한 경우당 오팩인데 이게 몇 개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라고. 이해되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5 곱하기 5팩 얘네 둘을 뭐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되지. 왜? 얘네 둘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합의가 없지. 계산해주면
계산해주면 500은 120. 120 곱하기 5는 얼마? 600. 얘 똑같으니까 600. 두 개 더하면 답은 1200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지. 이해되니?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거는 선생님 왜 이런 식으로 풀었냐면, 우리 기존에 막 인접한 부분이 많은 곳을 기준으로 본다. 이렇게 시작을 했었잖아, 기존에. 그래서 한번 이런 식으로 경우를 한번 나눠봤어. 너희들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근데 이거 사실 이렇게 안 풀어도 상관은 없어. 이렇게 안 풀고, 그냥 인접하는 곳. 인접하는 곳이 몇 개인지만 찾으면 돼. 아까 몇 개야? 인접하는 곳 두 곳 만드는 경우 한번 찾아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가지지. 이 열 가지란 말이야, 열 가지. 잘 기억해줘, 열 가지야. 근데 하나만 잡고 생각을 해봐. 항상 하나 할 때. 하나 기준 잡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우리가 조사하면 몇 명 들어갈 수 있어, 여기? 얘 두 곳 조사하는 게? 다섯 명. 그치? 5, 4, 3, 2, 1. 그치? 5, 4, 3, 2, 1. 근데, 이렇게 해도. 5, 4, 3, 2, 1. 이렇게 되지. 이게 경우가 똑같다는 것을 본인이 잘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냥 여기 10에다가 500 곱해버려서 정답 구해줘도 상관없어. 됐니? 이것도 계산하면은 이렇게 나왔지. 그래서 이해됐어? 그 다음에 193번. 기억해주고. 자, 그럼 1번 어떤 경우가 올 수 있을까? 일단 먼저 짝수를 다 쫙 깔아놓고, 짝수가 뭐야? 2, 4, 6 깔아놓고, 2, 4, 6 깔아놓고 그 다음에 홀수 집어넣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 홀수 이런 데다 그냥 다 넣으면 되나? 이런 데다 홀수가 지금 몇 개 남았어? 짝수를 제외하고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홀수를 이 네 곳에다가 아무데나 두 개 선택해서 넣으면 될까? 잘 생각해봐 한번. 돼, 안 돼? 돼? 자, 짝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 다섯 자리 숫자 만들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두 개 더 넣을 수 있어. 홀수 지금 네 개 남았어. 그럼 이 네 자리 중에서 두 개 선택하는 경우로 하면은 문제가 뭐야? 문제가 생겨, 사실. 문제 생기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 이렇게 두 개 골라버리면 홀 짝짝짝 홀이잖아. 그치? 그렇게 보면 안 되겠지? 이해되니?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 두 개 지워버려야 돼. 이 두 개가 강제된단 말이야. 이렇게 두 개 안 넣으면은 홀짝홀짝 안 된다고. 짝홀짝홀 이런 게. 이해되니? 반드시 이 자리에만 넣어줘야 돼. 자, 그럼 생각해보자. 홀수부터 골라볼까? 홀수 네 개 남았지? 1, 3, 5, 7. 1, 3, 5, 7 중에서 두 개를 뭐 하는 경우야? 골라서 1로 배열하는 경우지. 왜? 1, 3이랑 3, 1이랑 다른 숫자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해주면 돼? 퍼뮤테이션 쓰면 되지? 4P2가 뭐야? 홀수를 집어넣는 방법. 그 다음에 이 짝수도 꼭 2, 4, 6이어야 되나? 꼭? 아니지. 얘네들 그냥 배열해버리면 되겠지? 얘네도 3팩이지. 3팩 곱하기 3팩 해주면 짝홀짝 5자리 자연수가 되겠다. 됐니? 계산해주면 4P2는 4 곱하기 3 곱하기 3이 6이니까 계산하면 12 곱하기 6이니까 72. 그 다음 2번 이런 경우만 있을까? 짝홀짝홀짝만 있을까? 홀짝홀짝홀도 있겠지. 홀짝홀짝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잘 생각해봐야 돼. 여기 지금 홀짝홀짝 홀이니까 짝짝 이거 TF를 이렇게 써. 이런 식으로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자, 잘 생각해보면은 지금 홀수가 몇 개 있어? 홀수 4개 있지? 네. 4개 중에서 뭐 해야 돼? 3개를 선택해서 배열하는 거지? 그치? 1:1로 배열하는 거지. 그래서 뭐야? 4P3이지? 4P3. 4P3에다가 짝수도 지금 보면은 짝수가 지금 두 개 들어갈 수 있는데 짝수 지금 총 몇 개야? 2, 4, 3, 3개잖아. 3개 중에서 짝수 두 개 선택해서 배열해버리는 거지? 1:1로. 이해되니? 그죠? 자, 얘는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야, 곱해야 동시에 홀짝홀짝홀이 만들어지겠지, 그지? 계산하면 4, 3, 2 곱해주고 3 곱하기 2 해주면 6, 6에 36에다가 4 곱해주면 64, 24, 144. 얘네 둘을 뭐 해주면 될까? 더해주면 되겠지? 얘네 둘을 합여법칙 이용해서 홀짝홀짝홀이랑 짝홀짝홀짝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지? 근데 더해주면 얼마야? 210이 나오지. 풀었나? 아, 다들 잘 풀어서 되겠구나. 잘 풀었구나 다들. 자, 이제 196번. 아, 이것도 뭐 똑같지. 젊은이 7개 숫자, 7개 문자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 사전식으로 배열한다. 자, 얘랑 이렇게 생긴 문자랑 이렇게 생긴 문자 사이에 있는 문자열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지. 자, 근데 자, 얘도 뭐 해줘야 돼? 제일 처음에 해줘야 되는 게 뭐야? 얘를 사전식으로 배열을 해봐야겠지? 그럼 불러볼까? 영어 여기서 누가 제일 잘하나? 재현이 한번 할까? 네. A. A. E. E. G. G. M만 보여줘. M, N, R, Y. 맞니 얘들아? M. 예, M도 있었어? 아. M, N, R, Y. M. N, R, Y. 맞니? 다들 동의하니? 동의하지? 자, 그 상태에서, 자, 우선은 얘를 한번 봅시다. GY, 뭐, R, GY, R, N, M, E, A. 보면은, 그러면 우선 우리 이렇게 해보자. 얘 앞에 있는 문자들이 쭉 있을 거 아니야? 그 개수들을 쭉 세고. 잠시만 좀 봅시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냥 바로 세면 되겠다 지금 보니까. 자, 우리 이 G, Y, R, N, M, E, A 와 요 사이에 있는 건데 지금 이거 다음으로 올 게 뭔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 다음으로 올 거 G, Y, R 이거 다음으로 올 거 M으로 시작. G 다음에 지금 보면은 Y가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거잖아. Y 그 다음에 R N M E A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거 알 수 있겠네? 그럼 이거 바로 다음은 뭐야? 이거 바로 다음 문자? M으로 뭘로 시작해야 될까? G로 시작하는 것 중에 가장 마지막이지 이거? 그러면은 그래서 M으로 시작하는 게 그 다음으로 온다고 그래. M으로 시작하는 것들 M 어쩌고저쩌고 오겠지 이제. 근데 어디 그 사이가 지금 N, G, E A, M, R, Y 요 사이에 있는 문자의 개수 물어보고 있어. 문자의 개수. 자, 그러면 우선 확실한 건 M으로 시작하는 녀석은 전부 다 요 사이에 지금 껴있다는 거지. M으로 시작하는 녀석. M으로 시작하는 녀석의 경우 수는 어떻게 되지? 600. 지금 몇 개, 7개 문자 중에서 6개니까 얘를 600 해버리면 되겠지? 65432에 그니? 맞아? 자, 맞아. N 다음에 올 수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지?
6자리지? 근데 좀 봐봐. 이거 뒤에, 이거 바로 뒤가 얘고 n으로 시작하는 거잖아. 이거 사이에 있는 거 계속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m으로 시작하는 것은 뭐가 오든 뭐가 오든 다 여기 사이에 있다는 거 이해 되니까? 네. 어. 사전에 여기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지.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캣이라는 영단어가 있고 주라는 영단어가 있어. 그럼 여기 사이에 당연히 d로 시작하는 것은 모두 다 여기 있다는 소리겠지. 이해되니? 이 말이야 지금 다. 자, 그럼 m으로 시작하는 것 다 있다는 거 이해됐고, 여기 뭐까지 들어갈 수 있어? 여기 m을 제외한 몇 가지? 여섯 개의 문자 들어갈 수 있지?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썼으니까 또 다섯 개 들어갈 수 있지. 6, 5, 4, 3, 2,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됐니? 어. 그 다음에 m으로 시작하는 거 다 끝났어. 그 다음 바로 n이 들어오잖아. 그 다음에 n이 들어올 텐데 n 다음에 처음으로 오는 게 뭐야? A. 두 번째로 오는 게 a가 와야겠지? 사전식 배열에 의하면 a가 와야겠지. 자, 마찬가지로 이 사이에 n, a를 시작하는 것도 다 여기 안에 들어있겠지. 지금 n, g니까 n. 자, 그럼 얘는 몇 가지? 5팩이지, 5팩. 그 다음에 n, e가 오겠지, 그 다음에. e도 5팩. 다 있겠네, 여기 사이에. 5팩. 네? 네. 그 다음에 n, g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n, g 맞는데, g 다음에 처음으로 와야 되는 게 뭐야? e. 아, a. a지, a. 그지? a도 여기 사이에 다 있겠네. 이거 몇 팩? 하나, 둘, 셋, 네 칸 나왔지? 4팩. 자, 그 다음에 NGA로 하는 거 다 끝났어? 그럼 그 다음 뭐 오겠어? NGE가 오겠지, 그 다음에? NGE. NGE. 그럼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뭐야? NGE 맞는데, 그 다음 뭐가 오겠어? NGE, M, R, Y. NGE,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NGE, A. A. 아, A 빠졌구나. NGE, A. M, R, Y. 얘잖아. 네. 그지? 얘지? 끝났지, 그러면? 지워버리자. 그럼 뭐다? 얘네만 다 더해버리면 되겠지? 계산하면, 얘는 720. 얘, 120. 120. 24. 다 더하면, 8. 984? 따라서 뭐 몇 개 있어? 이 사이에 있는 문자의 개수? 980? 사이가 되겠지. 됐니, 다들? 빨리 뭐가 이해가 안 돼? 저거, 네 번째, NGA하고. NGA. 네 번째. 여기 네모? 네. NGA가 이거 사이에 있다는 거 알겠어? 여기 앞에 있다는 거 알겠어? 네. E보다는 A가 더 앞서잖아. 네. E보다는 A가 앞서잖아. 근데 NGA 제꼈어? NGA 썼어? NGA 쓰고 나면 몇 개 남아? E, M, R, Y 네 개 남지? 네. 네 개 문자 여기다 넣을 수 있지. 4, 그 다음 여기 또 하나 썼으니까 여기는 3, 2, 1 4팩. 그리고 그 다음 거 내가 따져봤지. NGA를 시작하면 끝나고 나니까 NGE가 오는데 그 가장 첫 문자를 보였어? 얘였지. 이해됐니? 자, 일단 좀 정리 좀 하자. 지금 배운 거 정리 좀 해봅시다.